자,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초간단 솔루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름다리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질문이에요. 튜너기 추천 이런 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심하면 여러분 진로상담이나 연애상담도 해드릴 수 있어요. 일단 튜너기는 웬만한 건 다 괜찮아요.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웬만한 튜너기 다 괜찮습니다. 뭐 삼익, 뭐 인텔리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튜너에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야마하라든지 코르그라든지 세이코 요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 중에 저렴한 모델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리케이션 튜너는 파노 튜너라는 어플하고 클리어 튜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물론 다른 것들도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해본 거는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 다 유료를 사용하셨을 때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왜 유료를 사용하라고 하냐면 보통 현악기들은 A현을 4사이에다 튜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줄을 맞추죠. 근데 그 다른 줄까지 튜너에다가 맞추면 그게 평균율 튜너이기 때문에 평균율 악기에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개방현을 그었을 때는 평균율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피아노랑 맞출 때는 튜너에다가 다 맞추고 하는 게 좋은데 현악 4중주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는 사실 A현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을 A현에다가 맞춰서 튜닝을 하는 게 조금 더 조화롭기는 해요. 근데 그 어플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A현을 기준으로 나머지 음계들을 순정률로 맞출 수 있게끔 해줘요. 순정률도 피타고라스 조율법에 따른 순정률이 있고 간단한 정수비에 의한 순정률, 그러니까 저스트 인토네이션이라는 순정률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또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평균율, 피타고라스, 저스트 인토네이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튜너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무슨 튜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튜닝을 했을 때 뭐가 그렇게 막 많이 어그러지고 틀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가장 싸고 휴대하기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대로 된 걸 사고 싶다 그러면 코르그, 야마하, 세이코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코르그 TM60 그 세이코 클립1인데 둘 다 그 튜너와 메트로놈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클립이 있어서 첼로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브릿지에다 끼고 여기서 클립으로 설정해가지고 튜닝을 하면 좀 주변이 시끄럽거나 이래도 더 정확하게 튜닝이 가능하고요. 제가 비올라지만 비올라도 조금 클립을 끼기에 약간 버거워요.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클립이 있어서 뭐 보면대다 이렇게 끼워놓고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코르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스탠다드한 그 튜너 사이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트로놈하고 튜닝이 다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여기 탭 템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있는 템포는 있는데 그게 템포가 몇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탭 템포를 이용하면은 몇 정도 되는지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튜너예요.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 삼익이나 인텔리에서 나온 이렇게 길쭉한 거 있어요. 거긴 뭐 이제 습도도 나오고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소리 굽세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닳아가지고 피치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우려는 있으니까 소리 굽세는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꼭 선호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 문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튜너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